코로나로 답답한 일상이 이어지는 요즘 위로를 건네는 문화 콘텐츠가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. 그중 하나가 시 감상인데요. 즐기는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.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예야, 너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한 아이였으나 마음이 독한 아이였다. 네 독한 마음으로 이 병실문을 열고 나오거라. 나태주 시인이 한 구절 한 구절 진심을 담아 시를 읽어내려갑니다. 원작자가 직접 낭송하는 시 콘서트. 관람객들은 평소 좋아하던 시인에게 사인을 받아갑니다. 매월 시인들을 유명 시들을 초청해가지고 시낭도 및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사람들이 좋게 반응해 주셔서 이렇게 정례하게 되었습니다. 대형 쇼핑몰 한 코너에 차려진 시 전시회입니다. 오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시를 읽습니다. 예, 지나가시는 고객들이 시집도 많이 읽으시고 그다음에 꽃도 구경하시면서 마음의 힐링을 많이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. 직장, 부모, 청춘, 연인 등의 테마로 정리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시를 골라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쇼핑 증정품으로 시집을 주는 행사 기간은 3주 동안 약 6,500권이 나갔습니다. 하루에 한 편 오늘의 시를 골라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입니다. 주제에 맞는 시를 추천해 주는데 이용자가 4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코로나 시대, 시를 통한 위로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TV조선 임서인입니다.